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장 마감 전략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아서 지지부진한 모습들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추후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 우선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악화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반도체 섹터 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1% 넘는 하락세 가 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장중하때 6만 원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세로 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조정이 받는다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, 그다음에 기술주들, 그다음에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이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2,500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역시 850선을 좀 향해 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까지도 모두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들과 기관의 수급들로 인해서 투심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이번 주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현물 중심의 매수세가 아닌 선물 중심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비록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초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장중 이슈로서는 미국 상원에서 중국 핵심 광물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발표가 되면서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는 모습인데요. 이 이슈가 전반적인 뭐 중국 증시라든가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은 아니고 제한적인 이슈로서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일단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 서영원 전문가님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,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우선은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GS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.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시멘트나 광업 수출입을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원유 가격이라든가 광물 가격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이 점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점은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. 영업이익이 1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6%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. 최근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GS글로벌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 4월 달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. 6월 달까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6월 이후에 저점을 좀 다지고 나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기술적 수렴 자리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던 SM과 같은 패턴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GS글로벌 현재 가격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GS글로벌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